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팀장을 맡고 있는 목나경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 팀원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치어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짓을 할 때마다 다 같이 응원을 즐겨주시고 또 환호성을 질러주실 때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응원에 미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상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홈 경기가 사직 야구장에서 열리는 날이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원래 경기 3시간 전인데 저희 회의가 있어서 저는 2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진짜 팬들이 많네요. 다 지금 모든 치어팀이 여기 오면 다 저럴 거예요. 오늘 홈 경기가 그래도 거의 3시간, 4시간 전부터 많은데 와 오늘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목나경 치어리더입니다. 사직 구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자,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먼저 전광판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뮤비도 나오고요. 들어가면 바로 짜자잔! 여기 저희 우승 트로피, 저희 84년도, 그리고 여기는 92년도, 여기는 2024년도에 저희가 우승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트로피 자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형상이 보이지 않나요? 아, 화이팅! 위로 저희 한번 마운드로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뚜루롱. 짜잔! 진짜 넓죠, 여러분? 이제 막 경기 준비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기가 제가 오늘 일할 응원 단상입니다. 자, 그럼 응원단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일하는 장소입니다. 진짜 저희가 연습하기도 너무 편하고 저희가 대기할 때도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르륵 들어가면 저희 의상실, 개인 연습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희 팀 의상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장의 일부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관하러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유니세프 시리즈로 진행되고 한 시간 전 입장인데 ENG로 3명 잡아가지고 진행해주시고 지금 오늘 경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소인데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오늘 경기 때 어떻게 진행하고 이벤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퀴시드 해요. 네. 6회 초에 치어리더 공연대회 있는데 이제 응원 타임 하시죠. 네. 받았어요? 부산갈매 공연이 있는데 아직 음원은 확정 안 됐지만 네. 우리 치어리더랑 응원단장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응원단이 원팀이 돼서 좋은 기운을 갖다가 팬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팬들이 또 역시 그 좋은 기운을 선수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는 게 저희 응원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나경 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응원단 내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고요. 모범이 되는 치어리더이자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팀장 맡은 게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팀원들을 일단 관리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회사와 팀원, 그리고 팀원과 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어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게끔 응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어리더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2016년도 10월 29일에 첫 경기를 시작해서 그때 교복 입고 처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반대가 너무 심했죠. 사실 시작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 어렸을 때 굳이 왜 힘든 일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치어리더 직업 자체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 응원에 미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단상에 있을 때? 네 그때 가장 제가 행복해 보여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배 언니들이 믿음이 가장 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경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나경이는 정말 치어리더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저를 또 알아봐 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하면 담비 뭐 시작 나나나나나나 해볼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해 오치 착하진 나 이리 이리 올 5, 6, 7, 8 정예진 치어리더라고 하는 친구는 저희 팀 막내 그리고 박담비 치어리더는 이제 올해로 롯데 2년차인 친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팀에서 가장 유망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일단은 공연 대형, 저희 경기 때 쓰는 공연들 대형문을 맞춰보고 같이 잡고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두 명 들어가고. 양서영 치어분이 데뷔는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저랑 똑같이 롤플레잉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첫 경기입니다. 공식적 첫 데뷔죠. 살살 뛰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언니. 하나, 둘, 셋, 넷, 훅! 훅! 이게 있어야 돼요, 언니. 훅, 훅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봄난 날려줘. 더 차야 돼요, 엉덩이 안 차지잖아요, 지금. 엉덩이가 오늘 까매져야 돼요. 앉지 마요, 그냥 계속 뛰어.
처음이라서 사실 안 틀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신입 티가 안 나게끔 또 시즌 중간 투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궁금해할 텐데 사실 지금 찍히는 사진이랑 영상들이 나중에 봤을 때 본인한테 흑역사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흑역사가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개인 파트가 오늘은 좀 세 명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겨서 그 부분만 조금만 더 하고 가면 네. 다들 완벽하게 할 것 같습니다. 롯데장관 대표 시즌에게 전해주신 10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씨 사진 영상 진심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희찬아와 있는 곳에 승리. 국사초등학교 화이팅!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내밀고 우리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가 지고 있을 때는 저희도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단상 위에서는 웃자. 우리가 뚱에 있으면 이게 과연 팬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고 힘이 날까? 똑같이 그냥 축 처져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품이 있습니다. 자, 참가하신 분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일루 응원단. 날도 너무 더운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선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고 조금 부족한 부분 더 연습하고 네. 다음 주 원정 때는 더 잘해야 돼요. 네. 갈 거예요. 저희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한 70%는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도 다음번에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율출근이어가지고 업무가 있을 때 전 대부분 사직 야구장 가서 업무를 보는 편인데 3시쯤 도착해서 8시쯤 퇴근하는 편입니다. 구단 소속이신 그런 거요? 회사 소속이고요. 저희는 롯데 자이언츠 이제 네. 자체 팀이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단기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야구하고 네. 이제 겨울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네. 겨울 시즌에 이제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7월달 경기 우천 취소된 거 체크하고 그리고 멤버들 경기 뛴 개수가 맞는지 체크해주고 이제 구단 학교도 넘겨야 되고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꽉 차 있어요? 7월이 사실 좀 적었어요. 6월달에는 이때도 경기를 뛰고 대만을 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다시 홈 경기를 들어가는 일정이어서 6월달은 이틀 쉰 것 같아요. 무슨 노래 하지? 응원가야겠다. 응원가도 있지만 이제 공연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연곡은 계속 최신곡, 대중적인 곡들로 넣고 있습니다. 난 신나야 돼요. 축축 처지면 사실 분위기도 처지는데 저희까지 처지면 팬들이 사실 공연 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 와우 포인트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눈으로 일단 많이 보고 다른 멤버들에 비하면 안무가 좀 빨리 잘 기억에 남는 편이라서 한 1시간 정도면 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원래 몸치였어요. 옛날 영상 보여야 알지만 춤을 그렇게 못 췄거든요. 다리가 다른 것 같다, 팔이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른 거지?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완전 노력파인 것 같고 약간 실력파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신입들 기본기 다지는 신입들 연습날이에요. 아직 한 번도 경기를 안 뛴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경기를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 연습생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날입니다. 신입들은 사실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개인적으로 저희가 숙제처럼 하루에 두 시간은 무조건 해라. 하나, 둘, 셋, 넷. 팔 다 위에서 잡는 거예요. 앞이 아니에요.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위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가슴 써요, 설명. 그 누구야? 나연이 예쁜 척 조금만 빼봐. 아이돌의 아이디. 치어리딩처럼 해봐봐. 각 맞는 거? 각 맞추는 거? 손날. 치어리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다 거의 똑같이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언니 등 펴요, 등. 저희는 사실 치어리더지 아이돌이 아니거든요. 댄스라든지 이런 거에 느끼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그게 다 아이돌 쪽으로 이제 접목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은 에너지 있게 가자. 저희는 응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놓치고 싶진 않아서 열심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When I was young, I told myself when I grow up, I won't be. 팬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응원을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춤을 추는 직업이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그냥 이렇게만 바라봐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랑은 맞지 않겠구나 하고 제가 포기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치어리더라는 직업 자체는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때 롯데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응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팬분들이 저희보다 에너지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여기 와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수고하셨다. 안에 약간 없는지 몰라가지고. 아 맞아요. 여기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습
좀 빨리 알려고 했던 거긴 한데. 발목은 병원 안 가도 돼요? 근데 발목 좀 무리 가긴 했는데 원래 좀 뛸 때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맨날 팝스 여기다가 놔두고 이렇게 뿌리긴 하고. 저희 직업병은 사실 부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발 쪽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자주 뛰다 보니까 저도 발목에 한번 리딩을 하다가 삐끗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다시 복귀가 잘 안 되더라고요. 6연전 풀로 뛰면 발목이 약간 달랑달랑 거리는 기분이 들고 한쪽이 지금 인대가 거의 없어서 제가 거의 테이핑을 매번 감을 때도 있어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 뛰시는 거군요? 네, 좀 회복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이 직업이 전 좋으니까 집에 가서 마사지 기기도 하고 저만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몸 관리를. 부상하면 광안리잖아요. 바다도 볼 겸 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단합력 가져보자 이런 의미로 밥 한번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모였습니다.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완전 밥심이요. 다 밥 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타입이라. 네,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아니면 살이 쪽쪽 빠져요.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항상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팀원들 이끌어가는 게 진짜 남다르고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 성격이랑. 근데 연습에 있어서는 팀장님이다 보니까 리더십이 되게 좋으시고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린 나이에도 팀장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여기 사진 찍을래요? 좋아요. 에.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경기장 출근하기 전에 브런치 먹으러 가려고요. 네, 엄청 오랜만에 데이트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따님 집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밤에만 만나죠. 아침에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밤에는 거의 지쳐가지고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들어오니까 얼른 얼른 씻고 자, 금방 푸니 못하죠. 맛있겠다, 그치? 아니, 어제 몸무게를 쟀거든? 와, 내 처음 치어리더 시작했을 때 몸무게길래 소름 끼쳤어요. 경기 시작해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 응. 팬들이 막 도넛이나 빵이나 이런 거 주시면 몇 개, 몇 입 주워 먹고 가고. 긴장되죠.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발목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이래서 항상 건강, 안전 뭐 그런 데 좀 신경 많이 썼죠. 한다고 했을 때 뭐? 엄청 많이 했죠. 오픈 상점에 바람 풍선 있죠, 앞에서. 그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게 힘든 직업을 하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부모는 처음에는 들었을 때 반대를 하죠. 허락해줬던 거는 아니다 하면 꿈을 접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접는 건 좋아하는데 부모 때문에 접는 건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젊으니까. 또 도전해봐야 뒷걸음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죠. 근데 이렇게 길게 갈 수 있구나. 잘하고 있어요. 네. 가장 기분이 좋은 거는 저를 보고 힘이 난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나경 씨 덕분에 제가 응원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먼저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겁낼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저는 결과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 직업 만족도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회보다는 제가 되는 한 엄청 엄청 오래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직업이.